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홍보학과 공칠학번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홍보학과 1, 2학번 이유민입니다. 제가 28 정도부터 기자 시험을 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했던 생각은 원래 제가 재밌어 하는 것들이 뭐인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데도 거부감이 없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었고, 그러면 그 접점이 기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였어요. 네, 저는 어릴 때큰 사고 현장에 갔었는데, 거기 이제 기자를 처음 보게 됐어요. 거기 현장에 온 기자를. 근데 거기 기자들이 유족이나 다른 슬퍼하는 분들한테 질문하면서 이야기를 던지는 걸 보면서 그때는 왜 우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질문을 던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던진 질문에 대한 뭐답 같은 게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누군가의 상처를 건드림으로써 더큰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기자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매력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기자라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저는 우선은 가장 좀 기억에 남았고 지금도 도움이 되는 거는 사회학으로 미디어 이해학이라는 그 과목이 있어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게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오히려 졸업하고 한참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걸 더 이해를 하거든요. 그게 기자 시험을 보면서 제가 어떤 논술을 쓸 때나 어떤 답변을 할때 굉장히 많이 저는 도움이 됐었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더는 이제 제가 졸업한 이후에도 그 홍성욱 교수님께서 하시는 오후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기자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가서 글 쓰는 것도 배우고 뭐 기사 쓰는 것도 배우고 이랬는데, 그게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홍성욱 교수님 저널리즘 특강에서 굉장히 실무적인 글쓰기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학부생 때는 김미라 교수님 미디어 시사 글쓰기를 통해서 좀 기초 체력을 다진 것 같습니다. 교양에서는 제가 문예창작학을 복수 전공했었는데, 교양으로 분류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재성 교수님의 그런 글쓰기 기초 강의 같은 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최대한 도서관을 활용을 많이 했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도서관 2층에 가면 주요 일간지 그리고 석간지를 다 모아놓은 그런 코너가 있거든요. 아침에 일찍 가서 신문을 읽기도 하고 또 책도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또한 홍성욱 교수님 그 오후반을 들으면서 이제 졸업한 후에도 그 들을 수업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안이 됐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제 홍성욱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기자의 꿈을 좀 되새기고 이런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홍성욱 교수님 오후반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널리즘 특강이라는 그런 수업을 먼저 듣고 나서 홍성욱 교수님이 특별히 더 기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가진 학생들을 따로 뽑아서 오후반에 합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수업은 졸업을 했다 해도 그 교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주십니다. 물론 전공 교수님들이나 다 감사하고 사실 그렇긴 한데, 저도 경영학을 복수 전공해서 그 분야에서도 되게 고마우신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대학 생활을 하면서는 그 저희 과에 박진규 교수님이 저의 지도 교수님이셨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시험의 어려움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할수 있었지만, 그 외에도 뭐 남자친구랑 헤어진다든지 뭐 이러면 거기 가서 울기도 하고 이런 거 되게 많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대학 생활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기자 시험을 본격적으로 열심히 준비를 할 때는, 아까 이 유민이도 이야기를 했던 홍성욱 교수님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번번이 그러니까 좌절, 실패 이런 걸좀 겪었는데, 그때마다 잘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되게 힘이 많이 됐죠. 일단 너무 감사드리는 교수님들이 많아가지고, 돌이켜보면 꼭 언론 관련 수업이 아니더라도 모든 수업이 다 기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지혜를 알려준 그런 교수님들이셨던 것 같아서, 저는 일단 그 김미라 교수님이 처음에 기자 준비를 시작할 때
너는 꼭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뭐 홍성욱 교수님은 제가 2년 동안 기자 준비를 하면서 탈락하는 순간, 그리고 제가 스스로 무너질 뻔했던 그 순간들을 항상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서 또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창과 교수님들께도 저의 그런 감성적인 글쓰기 능력을 배양해 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07학번 정은입니다. 뭐 물론 얼마 전에 합격하고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긴 했는데요. 대학생활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많이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들이나 수업들이 제가 또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를 진심을 다해서 가르쳐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홍성욱 교수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라 교수님, 박진규 교수님. 저 1, 2학번 유민입니다. 얼마 전에 떡 들고 찾아뵀는데 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이고요. 다 교수님들이 저의 능력을 일찍 발굴해 주시고 또 열심히 수업에서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성욱 교수님께도 정말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조차도 저를 믿지 못했던 시기에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용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창과 교수님들 이렇게 인사를 오랜만에 드리게 되는데, 항상 글쓰기 수업 들으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 너무 감사드리고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까지는 MBC에서 뉴스 어떤 일종의 작가로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만두고 바로 KBS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 일을 하면서 사실은 뭐 기자의 업무, 기사를 쓰는 업무에 대해서 옆에서 보기도 했고, 기사를 쓰는 과정에 대해서 더 많이, 인턴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이 어떻게 넘어가고, 거긴 방송국이었으니까. 기자분들이 아무래도 기자가 되겠다는 학생이면 설명을 굉장히 또 많이 해주세요. 언젠가 본인네 회사에 이제 후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리고 저는 팟캐스트를 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CBS 인턴 때 같이 알던 기자 선배가, 제가 이제 평상시에 책을 많이 읽고 뭐 포스팅도 하고 이런 걸 알고 있어서 한번 같이 해보자고 해서 한 4명 정도가 모여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사람 간에 굉장히 생각이 다르다는 것도 많이 배웠고, 이해 간극을 좁혀가는 게 저는 기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배울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저학년 때는 교내 그 언론영상학부 소학회인 스피컴에서 활동을 하면서 같이 언론계를 꿈꾸는, 언론계 직업을 꿈꾸는 그런 친구들끼리 좀 꿈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총학생회 임원으로도 좀 활동을 하고, 또 바깥에서는 그 청년정책연구원 이런 직함을 얻기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기자와 연관이 없던 그런 활동들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 조금씩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단체나 내가 속한 사회에 그런 일어나는 일들을 좀 들여다봤던 활동들이 다 돌이켜보면 기자가 되는데 좀 내공을 다지는 일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유민이나 저나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침이 엄청 많았죠. 최종 면접만도 진짜 한 7번 떨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떨어지면서 엄청 힘들죠. 처음에는 울고 집에서 눈물을 처음에는 엉엉 울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또르르 흐르는 뭐 그런 단계까지 이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그냥 뭐 했던 이유를 다시 돌이켜보면, 저는 계속 저한테 다시 물었거든요. 떨어지고 나서 할까? 왜 해야 될까? 그러면 처음에 다시 그 단계로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었는지, 하면은 내가 얼마나 뭐 재밌게 할지, 그런 답에 다시 이르니까 또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른들 말씀에 뭐 초심을 잃지 마라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계속 그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단계를 계속 무한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걸로 극복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쉽지만은 않았죠. 특히 최종 같은 데서 떨어지면 그 멘탈 타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게
굉장히 큰 좀 상처이기도 하고 과연 내가 될까? 이런 생각도 계속 들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좀 이겨내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제가 좀 단단해졌던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운 좋게 초반에 됐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좀 오만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자가 되고 나서도 지금 이런 간절한 마음과 또 상처받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공부하는 거는 다들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논술을 써야 하고 면접장에서 뭐 어떤 시사 질문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답할 수 있는 건 다 똑같이 저는 준비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서울대 학생이든 서울여대 학생이든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가장 도움이 된 게 뭐였을까를 돌이켜봤을 때 저는 그러니까 왜 기자가 돼야 하지? 어떤 기자가 되고 싶지? 혹은 내가 되면은 지키고 싶은 철칙이 뭘까?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MBC에 있으면서도 여러 기자들을 보면서도 했던 생각이고,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들이 생각보다 면접장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질문에도 똑같이 이제 대답할 수 있는 약간 심지 같은 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분명히 나이 드신 분들이 보기에는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진규 교수님께서 옛날에 사회학으로 미디어학의 수업에서 양파 심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아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뭐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 그러니까 뭐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거 너무 좋지만 그거 말고도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 저마다의 능력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다.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가려면 어쨌거나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정답이 있는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론고시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루트가 있고 또 그 안에서 다양한 공부법이 있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서류 전형, 면접 전형, 뭐 필기 전형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굉장히 스스로한테 의심이 들거든요. 의구심, 회의감 이런 게 굉장히 커요. 이제 내가 하는 공부법이 과연 맞을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정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 공부법이 맞으면 정말 그걸로 밀고 나가고 정말 이 길에 확신이 있으면 주변에서 너는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해도 더 흔들리지 말고 정말 정진을 한다면 분명히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서울여대 입학하고 나서 맨 처음에 했던 생각은 대입에 실패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마 우리 학교에 오는 학생 중에는 굉장히 많은 학생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 동기 중에도 자퇴를 하고 다시 이제 재수나 반수를 해서 다른 좋은 학교 간 친구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남아있었던 이유는 그냥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다시 번복하고 싶지 않다는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남아서 난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자 시험을 볼 때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번 그런 마음이 들고 나니까 떨어져도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다시 번복하지 않고 나는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오기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학교에 왔다는 것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거나 나의 흠결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되게 지금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친구들한테 뭔가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서울여대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되게 충분히 좋은 학생 너무 많고 많은 거 좋은 것들을 알려주신 좋은 교수님들도 너무 많으시고 제가 언론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주변에 뭐 서울대, 연고대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어요. 너네 학교는 뭐 수업이 어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학교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교수님들 엄청 애정을 가지고 학생들 한 명 한 명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러면 모두에게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학교는 저한테 너무 소중한 곳이고요. 학교 후배들 그리고 선배들, 동기들 또 교수님들까지 너무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셨고 또 좋은 기운을 줬기 때문에
날 것 그대로였던 제가 이렇게 성숙한 과정이 되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우리 학교가 소중하고 또 많이 배워가는 만큼 저 역시 후배들한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가 됐으면 좋겠고요. 후배분들도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라는 게 너무 보이지도 않고 막막할 텐데 지금 마음 그대로랑 열정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꼭 끝까지 정진을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고 각자의 시간이 올 테니까 꼭 힘내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 슈니들 화이팅! 슈니들 저희가 응원할게요. 안녕.